신통방통한 세상의 모든 고양이 채널입니다. 고양이나 강아지 빈혈 걸렸을 때 조혈주사 맞습니다. 초기에는 철분제 정도로 괜찮은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철분제 갖고 안 되고 일정 기간 내에서는 조혈주사를 매주 한번 정도 맞아갖고 혈액을 좀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빠지면 이제 수혈 단계 가는데 수혈 단계 전에서 최대한 막아줘야 되거든요. 수혈한다고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경험해 보면은 수혈해서 10마리 중에 9마리는 한두 달 내에 다 돼지거나 또 며칠 만에 돼지더라고요. 또 수혈도 한 번에 갖고 안 되고 두번 이상 하는데 비용 벌써 그러면 200만 원 이상 쓰고 애는 애대로 고생하고 좋은 게 아닙니다. 동물병원 같은 데는 대부분 수혈에다가 하려고 막 손을 밀어놓는데 우리 세상의 모든 고양이와 강아지는 절대로 빈혈 손에 놓고 있지 않고 암이나 종양, 신부전보다도 빈혈이 더 고치기도 어렵고 그걸로 다 되져버리니까 집사님들 꼭 참고하시고 사람 빈혈이나 고양이나 강아지 빈혈 똑같으니까 치료 방법도 똑같고 쓰는 약제 방법 다또 동일합니다. 천상기 정보를 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잘 참고하시고요. 혈액 검사에서 HCT라는 거 헤모글로빈 그러니까 적혈구 수치를 봐갖고 적혈구가 좀 부족하면은 빈혈이거든요. HCT 수치가 30 기준으로 해갖고 30 이하로 떨어지지 않게 주의하시고 30 중반 이상 올려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30 초반 되면 긴장하셔야 되고 34 정도 될 때부터 이제 조금씩 긴장하고 30 이하 떨어지면 29, 30 되면은 철분제와 조혈주사 맞추는 걸 일단 권장하고요. 그거는 기준은 동물병원마다 다른데 우리 기준은 세모 기준이니까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혈주사는 동물병원 가면 맞춰주는데 이거 사람 건데 고양이 동의가 맞는 건데 우리는 약을 구했습니다. 어쩔 수 없거든요. 애 아새끼가 차를 타고 가면은 눈가래가 빙글빙글 돌아버려가지고 약을 구해서 방구석에서 놔주고 있어서 조혈 주사 놓는 방법과 약 사는 방법 같은 거 같이 한번 알아보려고 그러고요. 지금 네스프 20이라고 되어 있는데 20은 보시지 마시고 앞에 네스프만 되어 있고요. 보시면 되고요. 그 조혈제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EPO, A, B, C, E 하는 EPO고 DPO. A, B, C, D에서 D하는 DPO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 보여드리는 건 DPO 주사제고요. 일단 먼저 DPO 주사제를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DPO가 없으면 EPO를 차선책으로 선택하셔야 됩니다. DPO는 그 반감기도 일주일이고 7일이고 EPO는 반감기가 좀 짧아서 3, 4일밖에 안 되니까 일주일에 두번 가셔야 됩니다. 일단 일주일에 매번 가서 뭐두 번이든 세 번이든 네 번이든 또 10번이든 쭉 주사를 맞아갖고 빈혈 수치를 올려갖고 안정권에 들면 그때부터 뭐 2주에 한번갈 수도 있고 한 달에 한번갈 수도 있고 나중에는 안갈 수도 있는데 한번 맞아도 좋아질 수도 있는데 10번 맞아도 좋아지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셔야 되고요. 신부전 말기 같은 경우 빈혈 말기일 때는 거의 매주 가셔야지 될 거고 아마 죽을 때까지 맞아야 될 겁니다. 조혈주사 가격은 동물병원마다 다르고 한 방에 2만 원에서 뭐 6만 원, 8만 원, 10만 원까지 가니까 참고하시고요. 의외로 약값이 조금 비쌉니다. 요거 하나가 6만 원이거든요. 맞추면 한 서너 번 정도 맞추는 양인데 용량 같이 한번 알아보시고 다베포 에이틴 알파 어쩌고저쩌고 씹어냈는데 그래서 이게 DPO라는 겁니다. 다베 그리고 여기 지금 20하고 마이크로그램 돼 있거든요. 요 수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약이 어떤 건 20이라고 적혀 있는 거 있고 40, 60 적혀 있는 게 있는데 20보다는 40이나 60 적혀 있는 게더 좋습니다. 양이 더 많은 게 아니라 함량이 더 높거든요. 이 주사기 형식으로 돼 있고요. 이게 조금 불편한데 앰플로 돼 있으면 약을 빨아들이기 쉬운데 이게 주사기 형식으로 돼 있어 갖고 조금 불편하고요. 주사기 원래 사람 한방 맞는 양이기 때문에 주사기로 돼 있어서 사람은 편한데 우리 같이 동물, 고양이, 강아지 약간씩 그 덜어내서 쓰는 사람한테는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주사기는 당뇨 주사기 이런 거 있거든요. 아주 소형 주사기. BDA에 나온 당뇨 주사기인데 0.3ml짜리 요거 사셔갖고 놓으시면은 가장 좋습니다. 1ml짜리도 전번에 놔봤는데 1ml짜리는 로스가 많이 나고 약간 힘들더라고요. 동물병원에서는 이 주사기 쓰는 데도 있고 또 그 섬세하게 이렇게 당뇨용 주사기를 놓는 데도 있어갖고 가서 배워왔습니다. 당뇨용 주사기는 얼마 안 비싸거든요. 하나가 백 몇십 원 정도에서 100개가 만 몇천 원 정도 돼 있더라고요. 물론 요 1cc 주사기보단 비쌉니다. 1cc 주사기는 100개가 한 3, 4천 원밖에 안 하거든요. 근데 요 당뇨 주사기는 한 서너 배 비싼데 그래봤자 뭐 160번 꼴이니까 인터넷에서 얼마든지 구할 수 있고요.
프리필드 실린지주라고 되어 있는데, 프리필드라는 건 주사기 자체가 아예 준비되어 있다는 거고, 좀 유식한 용어로다가 우리는 주사기라고 그러는데, 실린지라고 합니다. 주사기를. 이것도 실린지라고 그러고요. 이것도 실린지라고 합니다. 주사기를 영어로 실린지라고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프리필드라고 하는 건 그 안에 준비되어 있다는 거고, 쓰는 법은 주사 바늘을 넣는 걸 갖다 놓고 대가리를 싹 돌려주시면 됩니다. 그렇고 해서 꼽아서 쓰는 건 사람용이고요. 우리는 여기서 조금씩 덜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씩 주사약을 올려간 다음에 당뇨 주사기로 돌려내는 더기 덜어내면 되고요. 20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 경우는 1 지금 10이나 눈금 10이나 15 정도, 그러니까 0.1cc나 0.15cc 정도 한 방 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물약국에서 쓰는 거는 네스프 60을 쓰거든요. 동물약국에서는 0.5, 아주 작게 0.5, 한 마리당 0.5를 놔준다고 그러더라고요. 크게 몸무게보다는 0.5를 놔주고, 조금 더 놔줘도 상관없고, 양이 좀 늘어나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 키로당 맞추지는 않고, 루즈블하게 놓더라고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고요. 보관은 꼭 냉장 보관하셔야 됩니다. 받아오시면은, 약을 받아오시면은, 그냥 놔두지 마시고 냉장 보관하셔야 되고요. 지금 냉장고에서 꺼내왔거든요. 두 개 다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교하게 움직이셔야 되고, 바늘은 하나 준비하시면 되고, 그리고 알코올섭 정도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쓴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앞에 빨간 걸 딱 빼면 아주 작은 바늘 한 0.6mm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뒤에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주사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있다가 당뇨 주사기니까 아마 인슐린 놓으시는 분들은 이 주사기는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앞에 바늘 보호하는 캡 있고 이렇게 간단하고 해서 동이 같은 경우는 지금 0.1 정도 놓으라고 얘기를 들어갖고 0.1 정도 놓습니다. 그러니까 0.1에서 0.15 정도 사이에 놓으시면 되는데 주의할 점은 20 마이크로짜리고 만약 60 마이크로짜리 네스프 60을 받으셨으면 0.5만 놓으시면 됩니다. 약간씩 지금 찰랑찰랑 거리는 게 보이시죠? 그럼 요거 주사기는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위에 캡이 있는데 돌려서 이 화살표 방향대로 돌리면 따지고 주사만을 꽂게 되는데 이 주사바늘은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용이니까 사람은 한 방 맞는 거고 60kg짜리 사람은 한 방 맞지만 고양이나 강아지 5kg짜리 10kg짜리는 작으니까 적게 맞습니다. 이게 되게 섬세해서 손이 떨려요. 손이 떨려. 가격도 비싸고 그래갖고. 지금 어느 정도 왔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볼까요? 대충 와서 다음에 한 번 더 맞힐 정도 양이 나 있고요. 일단 오늘 요거 정도 맞춰야 됩니다. 원래 목요일 날 매주 맞췄는데 지금 애들이 아파갖고 병원 갔다 오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3일 지났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맞추는 걸 원칙으로 하시고 있고요. 해서 동이한테 놔줘야 되겠습니다. 2cc 주사기를 쓰면은 노스가 많이 생기거든요. 자, 벌써 몇 방울 흘렀습니다. 아깝게 동이한테 놔주고 갖고 오고요. 알코올 수약은 여기 준비되어 있으니까 싹싹싹 바늘이 굉장히 작고 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지만 엉터리로 놔줄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3일 전에 차를 타고 왔고 눈깔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멀미를 갖고 그러니까 차를 가능하면 안 타려고 그럽니다. 안구진탕이 써갖고 눈깔이 왔다리 갔다리 얼마 못 살고 죽을 텐데 사는 동안에 편안해야 되는데 지금
머리 아프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게 3회차입니다. 그래서 영상도 세 번째 만들고 있고, 매주 마칠 때마다 만들고 조금씩 같이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주사는 피아로 놓으시면 됩니다. 근육에 놓을 수도 없으니 바늘이 너무 작고, 가능해서. 굉장히 바늘이 작거든요. 그래서 알코올 소독해 주시고. 낫는지 안 낫는지 감이 안올 정도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바늘은 항상 일회용이니까 폐기 처분하시고, 두 번, 세번 쓰는 거 아닙니다.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주 요만큼 양이, 요만큼 눈물만합니다, 양이.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DPO라는 조혈 주사 맞췄는데, 사람 거 구해서 쓰는 거고, 저기 20으로 된 거, 네스포 20이 6만 원이고요. 들어있는 거는 0.5mm 들어있습니다. 만일 0.1mm에서 0.1호 정도 주사를 한다면은 3번에서 4번 정도 주사할 양입니다. 또 양은 조금 더 많이 해도 상관없으니까 정확하게 용량을 계산할 필요 없고, 적은 양보다는 좀 많은 양이 더 낫다고 그러더라고요. 동물병원에서도 그러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조혈 주사 굉장히 비싼 건데 한번 다시 알아봤고, 3번에서 4번 정도 맞힐 수 있는 양이거든요. 집에서 한 2만 원 정도로 딱 맞힐 수 있는 양이니까, 동물병원에서 한 6만 원 정도? 예전에 우리는 작년까지만 해도 목동 하이동물병원에서 한 15,000원 주고 맞았습니다. 근데 지금 약을 구해서 맞히니까 한 2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거든요. 자, 오늘 세 번째 조혈주사, 고양이 동의가 HCG 수치가 24이기 때문에 철분제 주사하고 조혈제 주사를 맞추고 있습니다. 동의는 철분제는 먹이지 않고 철분제 주사제 중에 회로곱상이라는 거를 피하수액이랑 같이 맞추고 있고, 이틀에 한번 정도 0.5cc 정도 주사제 같이 맞추고 있습니다. 철분에 대한 것들, 또 철분을 도와주는 카르니틴, 비타민 B 복합제, 또 비타민 C 같은 자료들은 다 세상의 모든 고양이 자료실에 있으니까 참고하시겠고, 고양이, 강아지 빈혈, 그리고 사람 빈혈도 똑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